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국내 거주자의 달러화 예금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국한 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은 679억 4천만 달러로 한달 전보다 32억 9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은행에 예치한 국내 외화 예금을 가리킵니다. 특히 달러화 예금 잔액이 579억 8천만 달러로 한달 사이 27억 5천만 달러 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달러화 예금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무려 83억 2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의 수출입 결제대금 예치 및 일부 기업의 달러화 보유 경향 등으로 달러화 예금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기업들이 달러를 팔지 않고 은행에 넣어두는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